지난해 무상급식 논쟁으로 신뢰를 잃은 춘천시가 올해는 교육 경비를 대폭 인상해 교육받기 좋은 도시 춘천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춘천시가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도내 각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빠져 있었던 무상급식도 올부터 수용해 23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학교시설 개선과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에 예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학교 시설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춘천시에서 12억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은 2배 이상 늘려서 한 27억 정도 학교 시설 경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가 춘천시에 요청한 교육 경비는 27개 사업 43억 원. 춘천시가 지원하겠다는 50억 가운데 고정비로 나가는 무상급식 예산을 빼면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27억 뿐이어서 오는 14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해 호응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통학버스는 더욱 확대합니다.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주말에도 자기 취미와 적성을 살려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무상급식 배제로 땅에 떨어진 춘천시정에 대한 신뢰가 교육경비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정책으로 회복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